안녕하세요, 카메라트입니다. 오늘은 나이트코어의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를 협찬을 받아가지고 이 배터리에 대한 리뷰를 또 상영킹과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왔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우선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소니의 정품 배터리는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예, 이게 배터리 같은 경우는 나도 말했고 특히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네. 제품의 또 수명과 연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요해야 돼요. 뭐 중국산 짝퉁 배터리를 꽂았다가 기계 메인보드가 죽었다 그런 증상들을 카페 게시판에서도 저도 많이 봤기 때문에 배터리 리뷰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걸 선뜻 받아서 해야 되나?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. 아... 예, 고민을 하고 저도 이제 인터넷을 찾아서 이 배터리가 안전한지를 찾아봤겠죠. 그랬더니 도프 게시판에서 그래도 나이트코어는 사람들이 되게 믿어주는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소니에서도 이 배터리를 인증을 했다고 해가지고 어떤지 한번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쓰게 되었습니다. 우선 외관을 봤을 때 좀 뭐 차이점이 있나요? 딱 외관 상에서는 뭐 딱히 차이점은 없고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딱 여기 있는 이 충전 포트. 충전 포트를 그냥 충전기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딱 꽂아서 충전할 수 있다는 저 앙증맞네요. 네, 저도 이 배터리를 딱 처음 봤을 때 정품 배터리와 다른 점은 바로 여기 자체적으로 타입C 포트로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. 우리가 뭐 여행을 가거나 촬영을 갔을 때 충전기를 한 번씩 놓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. 네. 뭐 물론 급했을 때 바디에다가 꽂아놓고 충전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충전기가 없으면은 일단은 좀 당황하는 게 사실이죠. 그렇죠. 하지만 요 배터리를 들고 가게 되면은 케이블만 있으면 여기다 바로 꽂아서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. 사장님도 여기 보면 여기 색깔 보이죠? 네. 여기 색깔처럼 충전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10% 미만일 때는 빨강색, 그리고 50% 때는 파랑색, 이제 완충에 가까워지면 초록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바로 그냥 한눈에 딱 확인이 가능하다. 그렇죠. 색깔만 보고도 아, 어느 정도 충전이 됐구나라는 것을 판단을 할 수가 딱 있겠습니다. 보고, 초록색이네? 딱 꽂아서 이제 다른 거 딱 해서 충전하고. 아, 그렇죠. 아주 간편하다. 네. 네. 하지만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그 단점. 네, 저희가 사용하는 나이트코어 충전기 같은 경우는 PD 충전기를 물리거나 이제 전력이 높은 어댑터를 물렸을 때 고속 충전이 된단 말이에요. 그렇죠. 하지만 얘는 이제 회로의 안정성 때문에 아, 네, 고속 충전까지는 안 되고 이제 좀 천천히 충전이 된다는 거. 요거 시간은 제가 좀 더 숙지를 해서 따로 여기 상단에다가 띄워 놓을 테니까 완충까지 걸리는 시간은 예, 네, 요 시간 참고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. 제가 웨딩 그리고 뭐 댄스 비디오 등 각종 촬영에 이 배터리를 들고 가봤어요. 이 배터리를 웨딩에 들고 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모험이거든요. 그쵸. 그런 모험을 감수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1년 이상 뭐 롱텀 사용을 한 건 아니지만 지금 대략 2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.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. 저도 인터넷을 많이 참고를 했어요. 도프에서도 그렇고 많은 프로 감독님들이 이 배터리는 그렇게 의심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. 서드파티 배터리임에도 불구하고 출시가가 정품 배터리보다 가격이 비쌌어요. 얼마죠? 정품 배터리가 제가 알기로 한 85,000원 선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네. 이게 한 10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10만원? 예. 근데 지금 제가 다나와 오픈마켓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네. 그때보다는 가격이 좀 더 다운이 되긴 했더라고요. 그래서 오픈가 기준 한 7만원 전후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. 그리고 또 특이사항 하나가 정품 배터리는 용량이 2280인데 요건 2250이에요. 30의 차이가 나잖아요, 용량에서. 네. 그래서 그 30의 차이가 얼마 정도 카메라를 촬영했을 때 러닝타임에서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테스트로 지금 한번 화면 띄워드리겠습니다. 소니 배터리가 2022년 7월에 제조돼서 거의 1년 가까이 사용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30mAh가 더 크다는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이나마 더 많은 시간 촬영이 됐습니다. 물론 또 환경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겠습니다. 제가 여기 나이트코어 배터리사에서 요거를 두 개를 제공받았거든요. 그래서 하나는 우리 사영팀한테 하나 제공을 해서 사용킴이 어떤지 한번 사용을 해보고 한 1년 뒤에 물어보려고요. 뭐 인보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
또 뭐 안정성은 어떤지 또 우리가 1년 뒤에 한번 이 배터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자고요. 아, 알겠습니다. 네. 제가 한번 줄기차게 써보고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그러면은 배터리라서 사실 뭐 그렇게 길게 설명할 게 없어요. 이러한 성능과 이러한 유틸리티를 가진 배터리가 있다는 거, 그거 오늘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예, 저는 뭐 아직까지는 정품 배터리와 성능적으로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느낄 수는 없었고, 오히려 이 부분 때문에 사용하기 편했다. 네. 네. 뭐 그 정도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것저것 뭐 영상 업데이트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, 그간 이렇게 저렇게 일이 좀 바빠서 사실 유튜브 업로드를 못한 게 사실인데요. 언제 또 다음 영상을 올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, 하여튼 최대한 빨리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오늘 마무리를 하고, 오늘 또 수고해주신 사연킴에게 박수. 아,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그러면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자, 사연킴 배터리 증정실 있겠습니다. 딴따라따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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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